공산 땅굴 내부 총길이 68m에 이곳이 궁산의 정상입니다. 이렇게 넓은 산에 있는 수왕루에 올랐습니다. 조선시대 겜제정천이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강서구에 있는 궁산을 찾아갑니다. 여기가 정말 멋진 산입니다. 천 한교에서 내려가지고 양천향교 여기에 이제 내려서 자 이제 지하철 빠져나와서 산행을 갑니다. 양천향교 2번.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천향교 2번 코스로 나와가지고 겜제정선미술관이거든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물 뒤에 보이는 저것이 산이 이 궁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사찰 하나가 있어요. 홍원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양천해나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천해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양천향교 가는 길이고요. 저 앞에 이제 궁산이 시작이 됩니다. 양천향교는 보면은 바로 앞에 여기 기와 건물 보이는 것 저겁니다. 저 뒤가 궁산이고요.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겜제정선미술관이고요. 바로 요 오른쪽에 궁산 땅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겜제정선미술관. 여기 이제 궁산 땅굴입니다. 궁산 땅굴 여기 돼 있죠. 저 전시관 개관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월요일 휴목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저 아래로 내려가면 대산에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궁산 땅굴 내부 총길이 68m에 폭은 2.2, 높이가 2.7. 자 이제 궁산 땅굴을 보고 나왔고요. 궁산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돼 있네. 궁산공원 정상 가는 길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모 포켓3인데 이동하면서 촬영하기 정말 좋아요. 여기 오늘 궁산을 찾은 거는 겜제정선이 그림을 그렸던 수왕루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서 한강을 한번 내려다보는 멋진 그림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둘레길이 1.63이고 삼국시대 축전 성이 있고 양천 고성지 조선 영조 때 동북 행감지는 이유가 세운 수왕루 양천향교 겜제정선미술관 등 문화공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 바로 이 앞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정상으로 바로 가는 길이고요. 곧장 이 길 넓은 길로 올라가면 수왕루로 갑니다.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수왕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성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고성지 여기에는 이제 성곽은 옛날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바로 그 양천 고성지인데 궁산은 바로 위에 있고요. 헨리 지역이고 이 성곽의 길이는 218m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궁산의 정상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궁산의 정상은 아주 높습니다. 옛날에 여기 성곽이 있던 곳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보십시오. 낮은 산의 정상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가 궁산의 정상입니다. 가운데 잔디가 있고 넓은 터가 있고 주변에 쭉 심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양천 고성지가 있던 곳입니다. 성곽이죠, 고성지라는 게. 발굴 현장이고, 저기 보시면 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성곽이 이루어져 있던 곳인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성곽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천 고성지 문화재 발굴되어 있는데 아마 10년 정도 전에 발굴했었네요. 여기 이제 궁산 정상 표시석 반대 방향이고요. 저 저쪽이 고성지 발굴 현장이었고요. 궁산 표시석은 저기에 있습니다. 저쪽에 삼각 지점이 있고 여기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네요. 여기가 바로 궁산의 정상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내려갈 수는 있고 양천 고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성곽이 있던 곳이 곳곳에 보면은 저기 돌로 받침을 해놨고 주춧대도 쭉 있어요. 멋지네. 요 아래는 멋진 소나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나무지대로 해서 바로 빠져나가네요. 저 아래서 조망하는 데가 없어서 소항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물원은 485, 소항로는 195, 소항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소항로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승왕사 표시가 나옵니다. 승왕사가 바로 이곳에 있는 듯합니다. 여기 있네요. 승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왕사라는 것은 신의 위패를 모신 묘당이라고 되어 있고 승왕사의 신은 여신으로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옛부터 도당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일찍이 조선시대 중종 25년 530년 때에 여기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 승왕사 재성산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황진이가 승왕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얽혀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궁산의 승왕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산부에서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여기 돌이 보이죠? 이게 이제 성곽으로 쭉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곳이 이제 아까 218m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승왕사 있는 데까지 있네요. 궁산에 있는 이 성곽은 태매식 산성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왕사에서 수학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수학루입니다. 보이네요. 조선시대 이유가 만들었다는 수학루라는 정자 바로 이곳입니다. 부산에 있는 수학루에 올랐습니다. 조선시대 겸재정신이 이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현석봉이라는 그림을 이곳 소항로에서 겸재정선은 남겼습니다. 바로 여기는 소항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소항로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데크가 나옵니다. 데크 사이로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있고 저쪽에 한강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소항로였고 여기는 발산 IC 가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로 강변 북로죠, 저기. 그리고 한강이 보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해서 궁산에서 이제 하산을 했고요. 양천 향교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양천 향교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관리실 같고요. 양천 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있는 저 건물이 맹윤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당의 선생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곳. 여기 맹윤당 뒤쪽에 대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천 향교를 뒤로하고 오늘 공산 땅굴 양천 향교 소항로를 쭉 보고 산행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